난널 그리워해. 여러분들 비가 와요.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진짜 오늘 장마인가?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진짜 비 많이 오죠? 야, 비 진짜 엄청 많이 오죠? 아, 언니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와요. 엄마야, 빨리 와요. 옆에. 아, 왜 비? 비 오지 말아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앉으세요. 비 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붙이고 있으니까 빨리 앉으세요. 와! 오늘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타요. 저는 다빈 요리사님. 네, 전을 준비하였는데요. 네. 아쉽게도 비가 오지 않아서 언니들 지금 비 오는 척을 좀 했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일어나. 아, 일어나. 둘, 셋.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막내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다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빛나는 보석 샤인입니다. 아우, 그거 뭐 하세요? 네, 저희 네, 앉을까요? 네. 아, 진짜 속은 사람 있어. 노네임님이 비오나? 하고 속았어. 오, 감사합니다. 좋았다. 아, 아니야. 아, 역시 또 오늘도 오셨네요. 야무네용님 소름 돋는 드립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잘 쳤죠? 소름. 고마워. 소름. 고마워. 네, 저희가 원래 오늘 계획이 신촌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비 온다는 기상청의 말을 듣고 맞는데 왜?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전이 너무 타서 쥐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어느 분이요? 쥐포 아니에요. 노네이님께서 네, 쥐포 아니고요. 전입니다. 네, 김치전이에요. 김치전이에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반죽을 했거든요. 전이 쥐포인 줄 알았다고? 다시 얘기해요. 네, 네, 저희가 신촌을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말로 비 특집을 준비했어요. 진짜 이게 비. 아, 비에 가는 거 다. 비에 오는 날, 비가 오는 공감 토크, 비가 오는 날 커플 패션 막 게임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비 오는 얘기만 다 준비했는데 비가, 네, 비가 안 매미 소리 들리세요? 시끄럽죠? 비가 안 와. 더워. 지금 우리 감독님 얼굴이 익었어. 지금 여기 불이 있고요. 익었어. 너무 더워. 날씨 더워서 비 오는. 근데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거 안 할 순 없으니까 오늘 네. 비에 관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라고 하고 맞아. 비가 앞으로 올 계획이니까 비에 네.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한번 얘기도 하고 얘기해보고 휴가에 네. 대한 계획도 얘기하고 여러분 휴가에 대한 계획도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해요. 맞아요. 그렇죠. 왜 오늘 신촌에 안 왔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신촌에 가려고 했었는데 헬롱우유님? 네.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실내에서 하자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오네요. 오리엔탈님 토요일에 비 온대요. 토요일에 비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노네이님이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아,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 헤어샵. 저희 변신시켜주는 헤어샵이죠.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여름에 휴가에 장마에 대처하는 헤어 메이크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저희 오늘 장소를 헤어샵으로 잡았습니다. 맞아. 이따 전문가분들이 그 휴가지에서 예쁘게 머리하는 방법을 다원이 머리 가지고 할 거거든요. 원래 아까 다원이가 누구 머리 갖고 할 건데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머리 풀렀네! 라고 근데 다원이가 되게 나니? 나니? 라고 하더라고요. 너야? 이래서 나무네용님 헤어샵에 김치전 잘 어울리죠? 네, 간디오파님께서 아, 네, 태호 여장은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태호 여장은 다음 그렇죠. 원래 신촌에서 태호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네, 진짜. 기상청 뭐하니? 기상청 뭐하니? 아,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기상청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기상청님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기상청 분들 파이팅! 베이비부터 파이팅! 우리 피디님도 파이팅! VF도 파이팅!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파전 만들어 놨는데 저 타는 거 아닌지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아직 타지 않고요. 네, 저희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맞아. 우리 공부는 네. 읽어봤구나. 백민이님이 네, 뭐래요? 백민이님 백민이님 피디님 아니에요? 피디님 아니야. 백민이님이 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희 이따가 휴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지켜봐주세요. 네. 비 오는 날에 한번 토크를 해볼게요. 비 오는 날에 제일 생각나는 거 네. 파전!
그 비 오는 날이 네. 생각나는 게 파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전을 준비한 거예요. 네, 파전 대신 저희가 김치전을 준비했는데 막내가 캡사이신을 넣어서 네. 지금 매운 냄새가 듬뿍 넣어서 지금 이제 매운 냄새가 큰일 났습니다. 땀나. 막걸리 아, 이유님께서 가온 아쉬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여기 달고 왔습니다. 오늘 가온 아쉬다 같이 데리고 왔어요. 어, 릴리님? 릴리님, 샤이니 누구세요? 샤이니 누구죠? 샤이니. 저가 샤이니입니다. 아니요, 제가 샤이니입니다. 제가 샤이니요. 저희 이름 빛나는 모습, 저 비주얼. 이름을 위해 이거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한 번 더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는 베이비브의 빛나는 보석 비주얼 샤이니입니다. 여러분 안녕. 그만 놓으세요. 이거 나 이렇게 밀고 있잖아. 그만 이거 준다면 너. 아 맞다 맞다. 저랑 해줄게. 빛나는 보석 베이비브 비주얼 샤이니입니다. 네, 저 베이비브 다온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요리를 맡고 있는 네 막내 다빈입니다. 네, 다빈입니다. 네, 비 오는 날. 어, 어느. 저희가 이거를 아이디가 중국어라서 못 읽는데 너희들 중국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네. 했는데 오, 왔어. 어리,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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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쩌오 장도비 따자하오 워먼 쩌오 베이비부 또어 다쩌오 용밍시 아 이름을 했잖아 용밍시 그리고 다빈이 공부 요즘 하잖아 네, 제가 요즘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있어. 네. 니두다. 니두다. 아, 손으로 바꿔. 몇 살이냐는 뜻이고요. 네. 저희가 중국어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려워서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은 니두다라는 것을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빈이가 언니네 왜 두드려 맞고 싶냐라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다빈이가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와, 아이니. 와이니 어, 탄냄새 나요 진두 강조 어 나자 릴라이 한가우싱 한가우싱 너무 기쁘다 이 치즈빵 전 모양? 어 일본어 해주세요 라고 아. 카에드님 카에드 하지메마시데 아저씨와 다빈 데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 이거 지하철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해봐요 지하철 나고 지하철 뚜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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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 좀 이따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몸으로 말해요 게임.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죠. 저희가 몸 준비한 게임은 가위바위보. 네, 바로 몸으로 말해요. 따따따따따따. 네,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에요. 가위바위보 먼저. 하이 데런. 하이 데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좀 읽어볼까? 가위바위보를 일단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진짜 100번 100번 다져요. 진짜 진심 100번 아니야, 100번. 아니야 이길 때도 있어. 그래 100번 99번 다져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종종 자주 지더라고요. 깜찍이님이 다빈이 진행 잘하신다고. 오 잘했다. 칭찬 많았어. 짠도빈. 짠도빈. 둘이 가요. 아 그럼 나 먼저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한 명이 스톱워치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 네. 돼요. 스톱워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 들어봐봐요. 네. 저희가 스톱워치를 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돼야 돼요. 저랑 지금 잘 맞춰줘. 제가 일어나서 할 테니까 지금 잘 맞춰줘야 돼요. 네, 타이머로 누가 가장, 세 문제였나요? 세 문제 알겠어요. 세 문제. 네, 세 문제를 누가 가장 빨리 맞추나 초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거 패스 있어요? 패스 없어요. 패스, 감독님 패스 없어요? 아, 없다고 하시려고 냉정하시려고. 제대로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먹어. 시작해주세요. 네. 준비하면 시작할게요. 준비, 아, 준비하고 내가 시작하는 거지. 준비, 시작! 이게 뭐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2초, 3초. 이거 봐줘야지 누가 대답하는지. 네. 아, 하지, 아 제가 볼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전 맞습니다. 속도전. RYM0916님 속도전. 네. 맞춰주세요, 여러분. 맞춰주세요. 하인 누나, 주제가 뭔가요?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주제, 속담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 아니에요, 한다님. 한다님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야, 제 이름 모르는 줄 알았네요, 강다님. 한다님. 아,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듣고 보고 하늘 보기 아닙니다, 1123님. 듣고 보고 하늘 보기 아닙니다. 아, 소리 추가, 소리 추가. 소리 추가. 뭐 하시는 거죠? 53초째입니다. 김건수님 다운 하트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한나님 아닙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나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거 다시 돌아올게. 이게 몇 분이에요? 없어요. 이거 빨리 다 맞출 때. 이거 이거 낱말은 새가 듣고 지금 뒷말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눈썹 아니에요. 오, 속이에 경이게 나왔어요. 하나 맞추셨고요. 이거 빨리 와, 더워. 이거는 사용하는 거. 아, 이건가? 독서 아니에요. 선생님 독서 아니에요. 지금 독서 하나 남았어요. 이거 이 딜레이 있어. 아, 진정해. 정신차려. 여러분 이거. 뷰러 나왔어. 칸나님 뷰러 드디어 칸나님 맞추셨어. 칸나님 감사. 마스카라 아니에요 여러분. 칸나님이 맞추셨어요. 이거 누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이제 맞추실 거야. 간디 오빠니 아까 그거 쪽집게 아니에요. 뷰러였습니다. 오 나왔어요. 김영구님 빅뱅. 2분 23초. 와! 다음 누구예요? 차인 2분 23초. 네, 2분 23초. 네, 다음 누구예요? 오, 알와이웬 구글님 빅뱅 맞았어요. 빅뱅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따뜻한 갈비볼. 갈비볼까요? 안 되면 쟁거 가위바위보. 아, 저네요. 네, 제가 어디 한번 해보도록. 이거 봐주시고요. 네. 네. 준비. 와, 진짜 더워. 아, 김영훈님 감사합니다. 준비. 내가 할게요. 준비. 시작. 아직 여러분. 아직 없어요. 아직. 오리엔탈님 파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님. 화이팅! 노네이님, 다온이라는 분 예쁜 듯. 1124님, 웨이브. 웨이브 아니에요, 여러분. 속담이에요, 첫 번째 속담. 칸나님, 치어럽. 치어럽? 치어럽 아니에요. 마루님, 지렁이도 밟으면. 와! 마루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아. 저거 어떻게 맞춰? 칸나님 하이흥. 화이팅. 하이흥. 그거랑 관련된 건데 사물이에요. 사물 여러분. 사물. 그레이스님 콜라. 아니 사물 어떻게. 저거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다. 헬룡 유유님 음주가무. 1124님 맥주. 걔 비슷해. 비슷해. 그거를 타먹는 거. 아니 타먹는 칸나님 맥주병. 너 조금 비슷해. 좀 비슷해. 맥주 병과 비슷했어. 좀만 더 힘내. 소주 콜라 아니에요. 사이다 카스 아니에요. 좀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병 아니야 병. 컵! 1124님 컵인데! 컵인데 무슨 컵! 무슨 컵! 무슨 컵! 그냥 컵이래. 김영범 컵. 아니야. 맥주 찬 아니야! 아니야. 치맥 아니야! 맥주 잔 오케이요. 맥주 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저번 회 때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맞췄어. 그만 뭐지? 여러분 저는 음속 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빨리. 나나나나 뭐나나 저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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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하시는 거야? 방탄 아니 빅스. 어, 노네이님 빅스 다이너마이트 정답! 2분 31초. 어? 이겼어! 내가 이겼어! 32초였어. 2분 32초. 2분, 나 32초. 어, 2분 32초. 이겼다! 아니야, 나 맞다! 오빠! 정말! 2분 32초. 나 몇 초였어? 2분 32초였어요. 맞아, 2분 32초. 캡처해놓은 거 볼까요? 캡처해, 나. 아, 어, 캡처해봐야지. 내가. 2분 아, 23초? 아, 맞다! 아, 잠깐만! 간담이 있으니까. 그래. 네. 어디 한번 간담이. 아직 실행 안 했죠? 네, 간담이 아직 실행 안 했어요. 해볼까요? 오빠, 캡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세경이 이거 보세요. 네. 아. 준비. 준비. 시작. 노네임님 방탄 선배 정말 좋아합니다. 이은지님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다운 1등, 다운 1등만 아니? 아니, 다운 1등 아니에요. 한나님 귓방맥이 아닙니다. 어! 비슷한 거야! 어! 싸대기 나오셨어! 싸대기! 노네임님 싸대기 맞... 비슷한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싸대기 나왔어! 싸대기! 통과했죠? 한강에서 뺨 맞고! 어! 강우현님 한강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고! 뭐 할까요? 한강에서 뺨 맞고! 울기 아니야! 한강에서! 우는 놈 뺨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고 울기 아니야! 한강에서 뺨을 맞아야 돼! 이거 속담이야 속담! 속담 맞아요! 아 너무 더워! 이거 소리 한번 내도 되나? 네. 네. 땡. 어. 땡. 어, 그치. 다른 곳에서 맞지. 동쪽에서 뺨 아니에요. 한디 오빠님 동쪽에서 뺨 맞고 애교를 왜 부려요? 내가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넘길까요? 패스. 다음 다른 거 먼저 해볼까요? 왜 저는 속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 오. 아. 아직 말씀이 없어요. 어, 노네이님 한강에서 뺨 맞고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한테 이른다. 오! 강우현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정답! 이거 정답이에요. 네. 정답!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어요. 어, 김영구님 지갑! 지갑! 와! 오!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샤이나 나왔어. 안녕, 설아야. 1123님 한강에서 뺨 맞고 오리발을 내민다. 아 이거 끝났어. 이거 다른 거 이제 다른 거. 1123님 지갑! 아 아까 맞추셨어 맞추셨어. 어 뭐 있냐? 이거? 그래, 어 그래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계속 하세요. 손수건 아니에요 손수건. 손수건 아니에요. 아까 손수건. 궁뎅이에서 돈 꺼내기. 간디 오빠님 궁뎅이에서 돈 꺼내기. 어! 그레이스님 소녀시대 나왔어. 정답! 2분 7초입니다. 1등입니다. 1등에서 아니 이거. 1등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등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먹는다. 아니, 이거 김영구님의 이거 수작. 이거 김영구님의 수작이에요. 이거 수법이라고. 드디어 먹는군. 아, 부러워. 뭐야, 조금만 더. 아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붙이고 자기가 먹어요? 오! 위에 혼자 먹으면 맛없어. 위에 장도빈 거야? 진짜 맛있어요. 강우현님 아싸! 아까 정답! 아하! 카이니님이 노래 해달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비에 관한 노래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저거 먹고 먹여주면은 부를 거예요? 힘내서 부를게요. 그래도 우리 처음이니까 강우 오빠님이 다빈이 문제 다빈이 제발 안 들으면 안 줄 거예요. 중대 다빈이가 진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려놓을게요. 안 먹고 처음이니까 같이 먹고 시작할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넘나 좋아, 넘나 좋아. 넘나 좋은가, baby. 넘나 좋은가, baby. 우리 노래 안 부르고. 맛있는 거 같더라고요. 맛있는 거 같아요. 이제 진정하고 앉아보세요, 여러분. 헨, HENC님 김치전입니다. 이거 김치전 맞아요. 맞습니다. 김치전이에요. 깜찍이님이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맞아요, 좋아요. 속마음 들킴. 들킴. 샤이니 다운 반항 시작. 아, 반항 안 했을 다빈이가 좋어요. 맛있어요. 넘나 맛있는 거. 넘나 맛있어요. 인간적으로 김이 다운 한 입 줍시다. 김이 다운. 네. 이거는 진짜 간디 오빠님께서 김이 다운이라고 해주셔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깍두기를 찾으시는군요. 예. 저희 사이다 있으니까 조금 마시면 어허. 사이다랑 같이 먹어요. 간디 오빠님이 12시 한번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불러볼까요? 12시요? 오빠.
아찌 아빠 아찌 쌀 오 벌써 12시 12시 집에 와야 할 시간이 됐어 됐어 따라파리 떨어지지 않나 사비드밥 따드비드밥 어머나 어떡해 어머니 오늘 하루만 용서해줘요 랄랄라 짐이 오기 좀 깝지만 좀 더 놀고 갈래요 사비드밥 따드비드밥 리액션 여왕 다비님 월 칭찬받았네 다비 예뻐요 찾아내기 노네이님께서 다빈 이뻐요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비에 관한 토크를 저희 한번 해봐요. 아, 네. 이제 아, 이제 파전 먹었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비에 관한 노래 뭐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어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댓글 해주시면은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박스. 베이비 축구. 아, 베이비 박스. 오! 비가 오는 날에 아 이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에 날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쳐가겠지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외웠어요. 어제 외웠어요. 다원이 외웠어요. 다원이 맞아, 어제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지금. 아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깍두기맨이 되게 헤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대로 확인. 아, 잘 찾으셨어요. 아 찾았어요? 네. 오리엔탈님이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네님 잘 부른다. 어? 감사합니다. 다원이가 한몫했네요. 어 간디 오빠님 맞아요. 제가 처음에 부른 게 서쪽 하늘인데 잘못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뭐 듣고 싶으신 곡 없으세요, 여러분? 어, 여친 업기 있기님이 다른 그룹에 친한 분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다른 걸그룹에 다른 걸그룹에? 어, 프렌치 저 현아랑 동갑이에요 현아님과? 네, 저 현아랑 동 너도 있잖아, 동갑 아, 저 동갑은 많지만 친하진 않죠 저 설리님, 어, 크리스탈님, 어, 강지영님 어, 친구, 친구, 어, 다 나와? 수지님, 국민여신 수지님 저는 어 친구 그냥 동갑일 뿐 부산인데 동갑 네 저는 배우 여진구님과 동갑입니다 친구예요 여자친구의 유주분과도 친구고요 네 사실 사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다 그래요 네 하트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 하트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저희 이걸 어플을 만드실 때 피디님들이 만드신 노래 정말 잘 만드시고 이 노래 계속 누르시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정말 피디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 어. 내가 눌러도 계속 올라가요 이거 좋아 차설아님이 남행열차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내린 모난성 내 친구야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아싸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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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설아야 힘든 거 시킨다 제 친구거든요 어, 더운데 힘든 거 시키네요 우리 다빈이 그리고 어제 준비한 거 있잖아요 샤워하면서 부르던 거 네 급하게 준비하였는데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노래를 하려고 네. 네 제가 매번 정인 선배님의 모창을 하였어요 모창은 뭐? 네 아 오늘처럼 네가 지치지 않게 네 역시 우리 막내 장마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빈이의 버전이죠 아 이건 저의 버전입니다 네 모창 아니고 어허. 다빈이의 버전으로 장마라 어디 한번 아빠 네. 아씨 아빠 아씨 셋 넷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진 않나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보고 진짜 잘하는 아 절 보고 감동합니다 아 진짜 눈물이 아니라 콧물 나오네 표정 지워져 아 진짜 잘하는 아 절 보고 감동해서 그런
고마워요. 제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정말 웃긴 댓글 하나 봤었어요. 아까. 그래요? 아 상배 킴님이 남행열차분이 네. 사이다의 술탄듯. 아, 음주 방송인가요? 음주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아님이 회식 자리냐고. 아 왜냐면 설아야, 아, 제 친구라서 제가 반말 잠깐 할게요. 설아야, 네가 너무 흥이 돋는 음악을 신청했어. 그리고 지금 정말 더워요 여기가. 더운 와중에 저희가 이걸 하려니까 지금 피디님 땀 닦으면서 이거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운 와중에 하려다 보니까 약간 더위 술 먹은 게 아니라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더위를. 오. 응? 한나님 회식 자리 아닙니다. 회식 자리만큼 즐거울 수 있죠 저희. 저희 베이비들이.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술자리 같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릴리님이 태연의 레인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태연의 레인 태연님의 레인 아시나요? 완전 네, 그쵸, 그 아시죠? 아, 갑자기 왜, 나 항상 이렇게 떨리면 생각 안 나.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나 떨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네, 그거 하고. 네. 이거 어떻게 몰라? 감히 제가 태우는 태어난...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잠깐 찾는 동안 네, 네. 강우현님께서 비와 당신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와 네. 당신을 언니가 저희 다온 언니가 한번 불러보도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아씨. 아빠 씨 세븐 에잇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다시 안 올 텐데 잊지 못해 내가 싫은데 제가 여기까지 가사를 안 외웠는데 제가 잘했습니다. 다운이다! 잘했다 잘했다 왜 이러나? 뭐야 이거 눈치 게임이야? 노네이님이 I need you 와 씨 I need you girl 왜 혼자 우와, 살아가고 우와. 혼자서만 이별해 넌 아름다워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네. I need you girl 제가 I need you 정말 좋아요. 저희 샤인 언니 친구분께서 네. 고생 많아 난 에어컨 앞이야 혜라씨라고 하셨네요. 설아님이에요? 네 저희는 밖이에요. 저희 밖이에요. 지금 땀나요. 저 선생님 윤정수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메이크업 저희 너무 더워요. 화장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레인 네 오빠 씨 저 이거 부르면 제가 부르는 거예요? 네 오빠 씨 왠지부터 오빠 잠깐만 왠지 네가 보고 싶어 왠지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 만수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걸요 너무 더운 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감되는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1, 2호 님의 촬영 와 셋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아 제가 저번 키를, 방송 때 키를 너무 많이 이거를 트로트 버전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순간 트로트가 될 뻔했어요. 네. Shut up, baby. Shut up, baby.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미워서 더워서 안 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비 오는 해봐. 아, 근데 비 오는 날에 관한 토크를 해볼 건데요. 네. 아, 저희가 비 오는 지금. 날 패션에 대해서. 네. 패션과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를 네. 어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여기가 샵인 만큼 맞아요. 저희의 전문가이신 맞아 네. 선생님들을 네.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한번 모셔볼까요? 태변이 지금 너무 더워. 일로 와보세요. 저희 헤어 여기 예쁘게 해주시는 안으로 그러면 아닙니다 아이 제가 모셔올게요 여러분 네 저희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오는 동안 저희랑 한번 간디 오빠님이 오랜만에 키스미 한번 불러달라고. 아, 그쵸. 저번 네. 방송 때는 키스미 많이 나와서 나비 한번 해볼까요? 저번 오랜만에 네. 5, 6, 7, 8 스윗스윗스윗스윗스윗하게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하게 붐붐붐붐 강렬하게 키스 미 투나잇. 네, 네. 저희 키스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오 맞아요. 저희가 오늘 그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똥머리가 있었어요. 네, 저희 0916님이 똥머리 하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비 오는 날에는 하나로 그냥 찔끔 묶는 게 제일 편하죠. 제가 비가 오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있어서 네. 앞머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앞머리가 망가져요. 그래서 막 데이트는 없지만 친구와 여자 사람 친구와 이렇게 같이 갈 때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앞머리 막 망가지고 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네. 게스트 모셔왔어요. 저희의 선생님들이 와 저희 사회를 책임져 주시는 선생님 두 분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사를 해주세요. 네, 인사 한번 선생님 처음에 어떠세요? 우리 윤정쌤. 아, 저를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의 베이비부의 메이크업을 네. 책임져 주시는 츤데레 윤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정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예쁜 헤어를 챙겨 주고 계시는 서훈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압구정 신사동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나빈 라인드레. 네. 헤어 디자이너 손성훈입니다. 저 앞머리 찍고 선생님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찍찍찍찍찍 아이고 너무 많아요 지금 땀 나가지고 노네임님이 잘생기셨다고 빠바바바바바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빈 헤어뉴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빈 헤어뉴스에 오시면 네. 이 선생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윤정 선생님이 되게 층층거리시면서도 예쁘게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저 원래 이 얼굴 아니에요. 되게 길거리 나가면 네? 되게 예쁘게 잘 막 변신시켜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젖었지만 네.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까 선생님께서 머리 이렇게 만져주시다가 아, 화장을 안 해서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화장 해가지고 오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아 맞아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네 모셔왔잖아요. 저희가 휴가지에서 중요한 선생님들을 모셔온 이유가 휴가지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좀 간단한 헤어와 메이크업 팁을 좀 주셨으면 해가지고 간단한 팁. 네 저희가 휴가를 갔을 때 네. 남자친구를 좀 속일 수 있는 약간 물광 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뭘 바르면 좋을까요? 그냥 피부가 좋으면 돼요. 피부도 좋아야 되지만 네, 좋아야 지금 세 분 다 블러셔를 다 똑같은 걸로 일단 발라드렸어요. 블러셔는 똑같은 걸 발랐대요. 꿀팁 마구 알려주세요. 한나님이 네, 꿀팁 마구 알려달라고. 꿀팁. 네, 꿀팁. 꿀팁은 블러셔 크림 블러셔. 크림 블러셔를 파우더 하시기 전에 바르고 파우더를 바르시면 파우더 하시기 전에 바르시래요? 반대로 바르시면. 아 그게 꿀팁. 반대로. 파우더를 먼저 바르고 크림 블러셔. 잘 모르겠는데 기억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크림을 먼저 하시고 질문. 아 파우더. 0916님께서 작은 얼굴은 어떻게 하시냐고. 작은 얼굴 반대. 작은 얼굴. 쉐딩을 그냥 막. 아니야. 아니라고 하십니다. 작은 얼굴 만들 때 쉐딩을 막. 아니야. 다홍 씨처럼 살짝 돌려주세요. 네. 베이스 단계부터 여기는 남겨놔야 돼요. 아. 여기에만 화장을 해주는 느낌. 맞아요. 아, 제 얼굴을 반쪽으로 만들어 주시죠. 아, 생겼죠? 파우더를 다 바르면 얼굴이 일단 두꺼워지세요. 아. 여기 중앙 부분에만 해줘야 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혼자 하다 이렇게. 오, 공구일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네, 오, 네. 좋은 정보. 네, 아직 볼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원 선생님. 저희 사원 선생님. 에게 여쭤볼까요? 네. 여름 휴가철에 하면 좋은 헤어나 아니면 꿀팁. 장마 때 하면 좋은 헤어. 헤어 스타일은 날이 덥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머리를 포니테일 스타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시지만 이제 뭐 바다 갔을 때 햇빛이 세니까 꼭 모자 같은 거 챙겨서 써주시고 이제 다 하고 나서 머리에 충분한 영양 트리트먼트나 오일로 채워주시고
또 수영장에 가셨을 때 이제 수영장 물 안에 락스, 뭐 염소 이런 성분들 때문에 머리 많이 상하거든요. 갑자기 어두워지셨다고. 네, 사랑합니다. 꼭 수영장 수영하시고 나서 산소 복화해주시고. 선생님 칸나님이 다운 머리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네, 한번 보여달라고. 맞아, 머리로 한번 아까 보여달라고 하기로 했어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야외고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를 묶고, 아니면 위로 커피 묶고, 아니면 앞머리도 올리고, 묶고. 아니 이거 올리고 그러는 것으로. 다원님 카메라 끼기에 너무 좋아. 어, 뭐 하는 거야? 남자 쌤과 다원님 투샷 좋아요. 한번 투샷 해볼까요? 미치네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해주세요. 아, 인사하고 선생님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용기 있겠죠? 선생님 두 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드세요. 어, 이거 탔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저 땀 많이 나서 이따가 보조 줘야 되는데 퇴근하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 네, 앉아요. 네,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앉아서 이제 차분하게 톤을 좀 높여달라고 하시는데 간디 오빠님이 여기서 더? 더? 하나, 거리를 벗어! 네. 아, 진짜 목이 나갈 것 같고 정말 땀 되게 많이 흘려. 네, 진짜 아, 좋습니다.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걸로. 저도 한 잔. 저는 뭐죠? 아, 이거 반죽 반죽 이거 반죽. 자, 이거 들어주세요. 짠. 아, 맛있게 네, 그런 걸로. 릴리님이 이제 뭐 할 거냐고 하시네. 아, 이제 당연히. 아니야, 우리 하, 저 릴리님 저희 할 말 진짜 많아. 저희 준비 진짜 많이 했어. 저희 천천히 일단 아, 네.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왔다 가가지고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네. 안승호님이 so cut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공구류님 건배 좋습니다. 건배. 이번에는 뭘 얘기할까요? 커플 되게 너무 많이 준비해. 근데 커플 얘기 한 저희 남은 거 있어. 휴가. 아 알았어. 근데 커플 얘기 한 번만 하자. 왜냐면 나 커플 얘기하면은 아, 할 얘기 있어? 많죠. 어 많죠. 커플 얘기하면 당신도 할 말 많을 어. 거예요. 왜냐면 다. 다 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어. 왜냐면 그냥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나가기 좀 귀찮잖아요. 나가기 귀찮은데도 여자친구들이 어때요? 나가죠. 아 우리 밖에 나가자. 어 이제 나가죠. 데이트하자. 데이트 하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들 귀찮아도 나가잖아요. 근데 이쁘게 다 하고 나가죠. 아까 선생님들이 주신 네. 팁으로 강기 오빠님이 어. 뭘로 건배냐고 했는데 이거 이거 사이 7에 사이다입니다. 7에 사이다입니다. 맥주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태가 이렇지만 맥주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하이니 님이 다빈이 보여줘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되게 조용하죠? 네. 항상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오늘? 항상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좀 오늘은 얌전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옆에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너무 더워서 잠시 나간 듯. 아, 우리가 제가 요리하느라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안 하고 나왔어요. 네. 보이시죠? 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빨리. 아니야. 하세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가 묻는 게 순서 아니냐 한기 오빠님이 릴리님 아까부터 릴리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실내에서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휴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요. 네 휴가 어디로 갈 거예요? 휴가 저 있어요. 도망가려고요. 휴가 대표님 듣고 있나? 아니 안 듣고 있나? 빨리 얘기해. 대표님 저 휴가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사라질 겁니다. 저희 휴가 갑니다. 아, 저희 오늘부터 다음 방송 때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아 짧아. 얘기하고 있어. 다음 뭐? 방송은 저희 6시 반이 아니라 어, 4시예요 4시.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이거 진짜 꼭 기억해주세요. 4시. 네. 4시. 몇 시? 4시. 네 그렇습니다. 네. 4시에 베이비부를 네. 목요일 날 만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시면 다음 주 4시. 네. 4시. 네. 저희 제가 아까 메이크업 받으면서 다원이한테 휴가 어디로 갈 거야? 하고 물었어요. 어디 간다고 처음에? 저 제주도 간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제주? 갈 거라서.
넘나 이기적인 거. 넘나 이기적인 거. 제가 갈 거니까 가서 만나기 싫어서. 제가 왜 제주도로 가고 싶냐고 했냐면 제주 너무 좋아해요. 제주도에 맞아요.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네, 저희 엄마가 막 갑자기 막 제주도 가고 저 요번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럼 아니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 어디에 이랬는데 제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와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아 저희 11 이사님이 다음 주에 못 보는 거 아니냐고. 휴가는 아. 가지만 여기는 올 거예요. 대표님 듣고 있나? 휴가를 갔다가 브이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못 만나신다고. 맞아. 아, 4시. 아니요 여러분은 이 네. 핸드폰 하나면은 킬 수 있어요. 여러분 4시 이거 켜고 저희 보실 수 있어요. 네. 어, 왜냐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맞아요. V앱으로. 어플 하나면 됩니다. 오. 아, 야부님은 인천에서 배 타고 가보는 어떨까요? 어, 저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어디가 좋아요? 인천 월미도가 좋죠. 아, 월미도 바이킹 한번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진정해, 진정해. 인천 얘기하니까. 지역감정, 지역감정. 아. 진짜 인천 바이킹이 진짜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한번 소화가 안 될 때 바이킹을 탔는데 정말 장에서부터 틀림이 나올 정도로 소화가 진짜 잘 되는 바이킹이 인천에 있답니다. 이거 어느 분이죠? 상범님? 상범님이 제주도에 계시다고 제주도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아까 그 웃긴 댓글 남겨주셨던 분 제주도에 계시는군요. 여기 간디오파님 여기 모기는 없어요 다행히 너무 덥기만 하고 불은 많아요. 네, 불은 많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이시죠? 불은 많아요. 근데 모기는 없네요. 알바유의 0916님이 네. 맨 뒤에 타야 된다고 그 바이킹은 아, 저 맨 뒤에 타가지고 소화가 다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인천이 진짜 살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인천이 범죄율이 좀 낮. 아 이건 나쁜 얘기니까 그만합시다. 네, 네. 그럼 피카츄님께서 피키 안녕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피키 안녕. 하나, 둘, 셋. 피키 안녕.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피키 캐스팅. 아니요, 피카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여름철에는 휴가지 가서 이제 계곡에서 수박 깨먹는 거. 맞아요. 진짜 가고 싶어요. 대표님 보고 계시죠? 싶은데. 네, 저희 휴가 좀 주세요. 이거 지금 비 오는 날 먹는 거지. 네, 나는 자, 더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전을 부치고 먹고 있습니다. 나 먹어도 돼요? 게임 지긴 했는데.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일하고 먹어. 아니, 그래서 일하고 먹어. 휴가지 추천하는 곳. 휴가지? 전 저희 집. 왜냐면 그, 나는 집순이잖아. 그 네. 언니가 그때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네. 어때요? 아 베트남은 제가 해외를 중국밖에 안 가봐가지고. 베트남은 사실 베트남 아름다운 도시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한국 며칠 전처럼 되게 많이 습해서.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더위를 좀 잘 참는 편이긴 한데 저희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습해서. 그래서 여름 휴가지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칸나님께서 국내로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국내 강원 아, 네. 시원하지 않을까요? 강원. 요즘 여러분들 속초 많이 가시던데. 여러분들. 뭐 피 뭐 잡으러 가시던데. 피 뭐 잡으러. 피 잡으러 속초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신 김에 그 속초에 삼포해수욕장이라고 네. 있어요. 삼포 해수욕장 가면은 되게 물 깨끗하고 좋아요. 맞아. 제가 어릴 때 진짜 1년에 한 번씩 꼭꼭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가고 싶겠다. 네, 너무 가고 싶은데 하빈이는 어딜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희는 제가 얘기해드렸죠. 저희 지금 휴가를 가면은 일주일 동안 가요. 네, 3박 4일 예정이다 하면은 일주일은 기본으로 놀다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일주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보고 계시죠? 가고 싶습니다, 휴가 모른 정말. 노네이님이 곁담 조심하라고. 저요? 네, 조심하시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네이님께서 다빈 이뻐요라고 엄청 계속 우리 다빈이는 다빈이 칭찬만 읽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 이쁜 척 하나. 이쁜 척 둘. 이쁜 척 셋. 어구 잘해. 아 이게 전파되는구나. 이렇게 아, 왜냐면 사실 다빈 이뻐요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제 얘기가. 저 상범님이 저 고향이 어디냐고 하는데 저는 100% 서울 사람이고요. 네, 저 인천사람. 인천사람? 인천사람? 어디 사람이죠? 저는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서울인데 속초는 그냥 놀러만 가네요. 응. 속초 예쁘다고. 상범님께서 휴가 줘라 같이 요구합니다. 라고. 그리고 0916님이 휴가 주세요 하고 1124님도 휴가 보내주세요. 어 베이비부 휴가 좀 보내주세요.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듣고 계시죠. 대표님,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네 대표님. 헬로 우유님이 지금 다음엔 어디서 방송하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 맘이에요. 저희 팬카페나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방송하면은 저희가 다음번에는 비가 안 오면 꼭 밖에 나가서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여장을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지금 한나님이 대표님 부들 대표님 부들부들 저희 대표님의 노예라서 대표님의 충실한 직원들입니다. 충성 충성. 그러면 저희가 게임을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네. 어 좋습니다. 저희가 진짜요? 준비한 게임 한 개 더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마지막 그 거 아. 언니가 그 말한 그거 어 그거 해도 돼요? 네. 나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였지? 소개해주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병호 게임 아시죠? 하나씩 접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제일 빨리 접는 사람이 져서 저걸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굉장히 먹고 싶은데 안 지길 바래. 이거 아니에요? 어, 그만 아! 망가지지 말까? 안 돼 안 돼 망가지지 말까? 대표 감독님이 안 된다.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원래 저 벌칙이 그거였어요. 속눈썹 떼기. 제일 아니 속눈썹 말고 눈썹 지우기. 근데 나는 속눈썹도 떼줄 자신 있었어. 내가 직접 떼줄 자신.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이 네. 먹어요? 어 1등 하는 사람 먹는 거지 내려놓으세요. 어 1등 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거 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사람. 좋아요. 여러분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손병호 게임을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개씩 접을게요.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저희끼리 한번 돌까요? 어 질문 한번 할까요? 김용영님 턱 나온 사람이죠. 네 용샤인 씨가 접었습니다. 접었어. 나 솔직한 용영님 접었어요. 용영님 접었어요. 이래요? 여러분 질문 질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이다 이내다 6개월 접어요? 이내? 6개월 이내인 사람 어, 벌써 나왔어요 아무도 리더 접어 힌트의 줄무늬 내려 힌트의 줄무늬 우린다 리더 접으래요 리더 막내 접어 어 막내 접어 어, 리더 접었어요 근데? 잠깐만 이 와중에 다운 언니 안녕 클라우디아 아니 여기 리더 접어 안녕 클라우디아 하이 클라우디아 이 아우님이 막내 접었어요. 네. 리더 접었어요.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접어. 어. 한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예쁜 사람 접으라고 하신 거예요? 안 접게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맞아. 아, 저 접으세요. 근데 저 자꾸 비주얼을 맞아요. 비주얼을 하시는데 앞머리 접어. 앞머리 접어. 1123님 앞머리 접어. 1125님 1123님 23님이 네. 검정 티 접어. 검정 티 네, 접었습니다. 저희 남은혜 형님 저희 6개월 이내에 헤어진 사람이 없어요. 앞머리 없는 사람 접어. 앞머리 없는 사람 접으세요. 빨라다 근데. 안녕히 가세요. 어 언니 끝났어요? 어 저희가 셋 두 개 남았어요. 과연 누가 먹게 근데 나 될지. 근데 나 좀 배고파 진짜. 네. 이따 한 번만 더 한 판 더 하자. 이거 하고 더. 알았어 한 번 더. 아싸. 어 별명 김희 작가 접어. 별명 김희 작가 접어. 앞머리 내린 사람 또 접으라고 하시는데 그건 중복이니까 네. 어 칸나님이 여진구 친구 접어. 저 친구는 아니고 여진구랑 동갑 어. 별명 김희 애교 코스리 내는 사람 접어. 애교 코스리 내는 사람 접어. 저는 애교 코스리 아니지 않습니까? 뭐야?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코스리 너야 접니까? 코스리 너야 둘이 하나씩 남았어. 하나씩 남았어 누굴까요? 질문 여러분 질문 어 뿌염해야 되는 사람 저 어, 그거 저희인데 그 저희 둘이야 저희 둘 던데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어 깜찍이님이 어깨끈 내려간 사람 먼저 접으라고 하시네 너야 저 아니 다빈이야 다빈 어 저 아닌데 아 이게 안 보여서 그러신가 봐 아. 이거 있어요 여러분 어 그러네 어 그런데 어 살 빼야 헬롱 우유님이 살 빼야 되는 사람 얘 너야 너야 왜요 전데 다빈 저 다원이 다빈이 네, 다빈이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줘요 그러면. 강우현님이 귀요미 다원 접어 해주셨는데 다 접어서 접을 게 없어요. 이게 결국은 너 칭찬 읽은 거예요. 김용영님이 네, 맞아요 제 칭찬을. 아 귀엽다고 해줄 수 있어. 아 진짜 한 입만 주면 안 돼? 와 용영님 설리 동갑 접어. 저 그렇게 접게 하고 싶나 봐. 와 진짜 맛있어요. 우와. 나 진짜 배고파. 맛있어.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한 번 더 할까요? 어, 나 한 번만 더 해요. 한 판 더 할까요? 나 그럼 이기면 이거 한 장 먹어도 돼요. 1123님이 먹을 뽕 많은 다빈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 아시겠지만 짜장면. 혼자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빈이가 면을 진짜 안 좋아해서. 1123님 저번주에 보셨나봐. 어, 왜? 저번주에 짜장면 드시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빈이가 면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때 끝나고 나면 너무 배불러 하긴 했었어.
맞아요. 저 슬픈 소식 있어요. 뭐예요? 쿵쿵쿵님이 다 온 언니를. 저 다 온이에요, 여러분. 서로 잘 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알았어. 둘, 셋!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부의 빛나는 보석, 비주얼 샤인입니다. 아, 그놈의 비주얼.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부 다 온입니다. 온, 온.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막내. 왜요? 꼼꼼해, 꼼꼼해. 다빈아. 다빈입니다, 다빈. 네, 막내 다빈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 온이에요, 다 온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게임을 더 할까요? 네, 한 게임 이거 한 마지막 번, 한 판으로 한 판만 아, 한 판으로 이게 먹느냐 마느냐 그걸로 했어. 이제 중복 가능. 알았어. 오, 중복 가능. 중복 가능. 네. 그러면 이번에 10개를 쳐볼까요? 네. 5개 합시다. 네, 중복 가능. 지금부터 손병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질문 질문. 짜주아님이 다빈언니 화이팅. 화이팅! 질문 질문. 네, 질문. 어! 헬롱 우유님이 아. 노란, 노란 머리 접어! 다빈이 접어! 게임 다 접은 분은 한 입에 다 먹기로. 오! 좋아, 나 먹을 좋은데? 수 있어! 한 장 먹기로. 나 먹을 수 있어. 이거 다 먹기 하자. 야, 이게 지금 진짜. 보시면은 감독님 이게 한 장? 이게 망해서 그렇지 두 장? 두 장 좀 넘어. 네. 이거 한 입에 다 넣기. 한 입에 다 넣기. 아니, 이거 두 장을? 어! 한 입에 넣어. 네, 저희 한 번. 근데 지금 다들 한 장만에 한 장. 다들 댓글에 다 읽고 계셔서 아, 네, 저희가 아, 그럼 일단 접어서 지는 사람. 알았어. 네. 알아서 해볼까? 10개로 합시다. 중복 네. 가능하니까. 10개. 네. 알겠어. 김용년 님. 일단 헬롱 우유님 노랑 머리 접어. 노랑 머리 네, 접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용영 님이 빅스 좋아하는 사람 접어. 아 이거 우리 다 좋아하죠. 다 접어. 솔직히. 다 접어 하나씩. 빅스 우유. 그다음에 오! 상범님이 아, 주량 제일 센 사람 접어라고 하는데 이거 주량 접어라. 제일 센 접어라 접어라 누구요? 저희 막내가 누구요? 막내가 진짜 한 누구지, 번도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0916님이 머리띠 접어라고 하시는데 언니예요? 접니까? 언니 저 접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저,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접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접어야지만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예쁜 이건... 사람 접어. 예쁜 사람 접어. 저희요. 저희요. 청바지 접. 청반바지 접어. 청반바지 접으라고 하십니다. 저희 아니에요. 접어. 네, 다 저희 다 접어. 네, 강호연님이 머리 묶은 사람 접어. 어, 아~ 머리 묶은 사람 저 묶었어요. 저 묶었어요. 네, 그리고 김용영님이 막내 접어. 막내 네. 접어. 헬롱 우유님이 남자친구 없는 사람 접어. 다 접었어요. 어, 여친 이끼 언니님 베이비부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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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접어. 막내 접어. 아니 저 한 개 남았어요 솔직히. 어 진짜? 응. 아 뭐야 다빈이 뭐 너무 터졌어. 안승우님이 who is best cute? 어, 누가 제일 손에 물들인 사람 접어. 물 저예요. 그 다음에 아 다운언니님 미안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까 쿵쿵쿵님이 저 이름 잘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 바탕 흰 줄무늬 접으세요. 어 김용연님이 검은색 바탕 흰 줄무늬 흰 시계 접어. 저요. 다 접었습니다. 아, 어. 오늘도 한 입에. 오늘도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헬롱 우유님. 아니 근데 저거 다 먹게 왜? 헬롱 우유님이 제정신 접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접지 마. 아 이거 한 입에 다 드시는 거. 어 그러면은 이거 해서 둘 중에 한 명 더 먹어요. 아 한 장 남았어. 둘 중에 한 명 먹기. 진짜 한 번. 세 개로 한 세 판. 제일 예쁘네 접어 나. 얼굴. 아 세 개로 한 거. 세 개로 합시다. 알았어 세 개로. 어? 아 이것 좀 해주다. Say hello to 벨라루스? 벨라루스가 어디야? 이거 계속 Say 이제... hello to 벨라루스. 벨라루스. Hello 벨라루스. 벨라루스 hello. 어, 나 아쉬워요. 못 먹어서. 언니들 빨리 안 하면 못 먹어요. 미안해요. 안 돼 안 돼. 아 이거 여러분 세 개로 질문. 세 개로 질문? 저 진짜 배고파요. 1123님이 김치전 사주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빨리 질문. 배고픈 사람 접어. 접어. 1123님 감사합니다. 상범 김님이 얼굴 작은 애 접으라고 하신데 둘 중에 누가 작죠? 아, 인증해 주세요. 저는 안 작아요. 그럼 일단 둘 다 접지 말까요? 난 안 접어 사실. 저희가 작지 않아요. 아까 들었다시피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중국 가본 사람 접어. 저희 둘 다 가봤어요. 같이 갔어요 얘랑 저랑. 아 그만 좀 같이 가. 네 헬롱 우유님이 네. 이니셜 Y 접어. 용명이 사람 둘 다 꼈구나. 아싸 나 이거 먹어도 돼. 맞습니다. 저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다빈이 저 만들어줄 거죠? 숙소 가서? 응, 당연. 언니 이거 다 언니 거. 저는 그럼 생으로 먹는 거죠. 이거 근데 김용영님이 명의 접어줘. 어, 명의 접. 제 본명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다빈이 거 좀 남. 다빈아 좀 남겨줄게요. 저희 오늘 하트 좀 4만 개 넘었대. 응? 오, 많아요. 젓가락질 잘해야 난 밥을 먹나요? 탐나님이 젓가락질 못하신다고. 딱 한 번 먹더라고. 상범님 저만 못 먹어요. 빨리 다원이 칭찬해줘. 먹으라고, 먹이라고. 알바는 공부해주님 다원만 못 먹잖아. 저 오늘 진짜 배고파요. 오늘 끝나고 뭐 드시겠죠? 그렇겠죠? 저희가 휴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휴가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아서 진짜 휴가 가고 싶은데 제가 속초에 가면은 회, 물회 있거든요? 그 진짜 회 진짜 좋아요. 물회 진짜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드시고 제주도 가시면은 그 흑돼지 꼭 드셔야 되고 흑돼지 좋지. 제가 진짜 먹을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통영 가면은 그 생선인데 그 쬐끄만한 생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이름 알아볼게요. 그거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당에 저희 숙소 오시면은 떡볶이 다빈이가 해주는 떡볶이 뭐 드셔야 돼요. 맞아요. 보이시죠? 저희가, 요리 다빈입니다. 여기. 오늘은 다빈이가 1124! 1124님이 강장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훈훈하게 먹고 인사하라고. 야, 나 이거 저 혼자 다 먹고 진짜 너무했어. 혼자 다 먹고 덕지 혼자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아, 칸나님이 그냥 먹으면 안 될까? 개인기 하나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개인기 뭐 보여줄까요? 나 그때 저 플랭크 하나를 못 봤거든요. 박정현 선배님. 얘 표정 못 봤어. 저 보면서 저를 보면서 나니? 이렇게 여기가 이런 게 빨리 근데 자인씨 맛있어요? 진짜 요즘 목이 아파. 목 아파 하시는 거 빨리 개인기 하나 보여주자고. 저요. 아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아 뭐야 준비했 아 빨리 바꾸자. 유미 사랑. 아 이거 표정을 보셔야 돼. Everything to me. 줄게요, 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좀 저희 이제 샤샤샤 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나 이게 먹었는데 샤샤샤. 아니 아니. 한 번 더. 정리하고 먹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헬롱 우유님이 다음 주에 깍두기 나오시냐고. 다음 네. 주에도 다음 주에 저희 어디서 만날지는 저희의 베이비부의 페이스북과 다음 카페에서 공지 드릴 테니까요. 트위터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홍보 담당. 네. 그리고 꼭 4시에 만나니까 4시에 만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희 까먹고 6시 반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다 끝나니까 이거 꼭 4시에 와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부탁하실 샤샤샤 김용영님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지금까지 베이비였습니다.